그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처음 대한학교에서 선생님이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저희한테 들려주셨는데 그 감옥에서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일들 내가 아파갖고 막 엄마를 그리워했던 그 나날들 막 그런 것들이 주마등같이 막 지나가면서 와, 막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. 그 소리가 저한테는. 그래서 야, 나 이 악기를 한번 꿈을 키워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10년째 오카리나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와,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제가 여러분들께 오카리나 연주를 한 곡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이 곡은 북한에서의 그 끔찍했던 4년 동안의 생활을 견디면서 엄마를 그리워서 만든 곡입니다. 네, 제목은 엄마 품으로라는 곡인데요. 한번 오카리나 연주로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,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정말 고팠던 건데 엄마를 봐야 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. 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약간 새소리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오늘 이 오카리나 소리를 들어보면 오늘은 새소리가 아니었고 그 12살 소년의 목소리 같았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 김영군의 이 연주에 그 가사가 묻어나니까 미칠 것 같은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. 이게 미안하고 고맙고 기특하고 대견하고 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엄마 관련된 그게 고스란히 계속 담겨져 있어요.